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찰을 사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이게 지금 엑셀을 끝까지 밟았는데도 속도가 안 나요. 다행히 뒤에 차가 없어. 다행이지 진짜. 안 그러셨으면 이미 추월했을. 가자. 나고자 두 명. 빨리 오슈. 빨리 오셔! 저희는 이제 여기 올라가서 금수산장에서 맛있는 거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맞아요. 근데 이렇게 오는 길이 조금 좀 무서워요. 저 얼굴 한번 찍어주실래요? 아, 저 샤워하고 갔거든요. 와, 땀이 절레절레. 라면 냄새 맛있는 냄새. 좋다 좋기는. 전화 온다. 너무 맛있겠죠. 근데 시원한. 이제 메밀 전병도 시켰습니다. 그랬는데. 그럼 우리한테 오고 있어. 안 그래도 보여? 그러네. 여기 너 뒤를 봐봐. 뒤에 바로 있음. 진짜네? 대박. 저희는 이제 구름으로 다 가려버렸습니다. 내려가야겠다. 빨리 카페를 가자. 예. 어디 제대부터. 바람. 아. 내양재다울입니다. 여기 되게 폐교 같지 않냐? 그러게. 아, 저기에서 주문을 하는 건가 봐요. 파동원이 굉장히 부럽다. 어, 진짜. 어, 애들 자리만도 잡을까? 여기 올라왔는데 행기 그냥 오는 길에 행기. 근데 뭐 먹었어? 나는 발효시킨 차가 날까? 발효시키지 않은 차가 날까? 발효시킨 건 좀 심할까요? 조금 날씨 좋은데 갑자기. 아, 근데 나 차가운 게 없었어. 근데 녹차 먹고 싶겠는데 차가운 게 없었어. 고소홍차. 난 100% 너무 높다. 어, 갑자기 비와기 6시까지 시작을 해가지고. 근데 우산 가져오는 사람이냐? 그럼 나 있어. 다 가져왔어. 나 다 갖고 왔어. 누가 챙겨오라 그래가지고. 나 안 들어갔고? 예진 또 단톡 안 봐서 이렇게 생긴 거. 갑자기 비가 오는 바람에 저희는 이거 테이크아웃 하고. 그러니까 원래도 아이스는 이거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사진 열심히 찍고 지금 차 타러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궁에 가서 사진을 찍으려고 해요. 보시면 여기 좀 더럽죠? 저희가 방금 무슨 진흙 같은 거를 맞아가지고 방금 여기서 물을 엄청 뿌리고 출발합니다. 저는 프로 유튜버가 아니어서 그 장면을 못 찍었네요. 찍어야 되는데. 말 좀 하세요. 넵. 근데 저희는 이제 다시 삼성궁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뭐야? 배달민족에서 만든 거임? 무슨 소리야? 난 또 배달민족. 배달의 민족인 줄. 복원했대. 야, 근데 되게 이상한 돌들도 많아. 그니까. 좀 보여줘, 사람 얼굴? 아, 이거 옛날 벽돌들을 다 갖다 놨나봐. 우와, 멋있어, 저거 멋있어. 칼대도 멋있구나. 그니까. 되게, 여기 자체가 되게 이국적인데, 형? 이거는 마음에 안 들지만. 저 오렌지. 확인해. 청하!
이거 지금 와, 와 진짜 대박이다. 시원하다. 어. 아 시원해 그냥. 어 진짜 시원해. 저희는 이대로 1시간 동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두 명은 모르거든요. 1시간이나 걸리는지. 이 영상을 보면 알 수도 있어 이제. 아 여러분 저희 도착했어요. 근데 진짜 이뻐요. 실물이 더 이쁜 것 같아 그죠? 진짜. 근데 사진은 화면은 안 담겨. 어 경. 이런 데도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가 볼래? 어, 뭐야? 아 귀엽네. 우리도 하나 올리고 갈까? 뭐? 돌. 아 올릴 데가 없네. 여기다 올리죠. 아, 코로나 없어지게 해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번에 하자고. 나도 위에 별거 없을 것 같긴 해. 저게 끝일 것 같아 그냥. 위에서 보는 밑에가 보고 싶은 것도 아니었어? 어, 나 그냥 여기 정면에서만 사진 찍으면 되는 거였어. 아 그래 그래. 거길 잘했지? 다행이다 다행이다. 여기 우리는 올라오면서 너네한테 욕 존나 처먹겠다. 욕했지 욕했지 너네 울면서 욕했지. 아 약간? 아 우리 그래. 아니 근데 생각보다 얘기는 여기는 경사가 별로 안 좋아. 맞아 맞아. 내가 뭐 알려줄까? 저희는 이제 진짜로 내려가 보려고 합니다. 좀 귀염둥이다. 여기 어디죠? 여기는 삼성동입니다. 삼성동이 뭐 하는 곳인가요? 삼성동은요. 뭐 하는 곳이죠? 뭐 하는 곳이죠? 삼성동이 여기 앉을 텐데. 제사 앉을게요. 오, 그렇군요. 어? 야, 그걸 못 건네는 거야. 맞아. 나 저기는 못 건너겠다. 여기 갈 수 있는 줄 알았어. 나 어디 한 가지 먹었으니까 그냥 김치찌개로 돼지 먹을까? 저는 돼지 주물럭이고요. 흑돼지였나? 네, 흑돼지 주물럭이고요. 지리산 흑돼지. 지리산 흑돼지. 그리고 얘는 더덕구이. 이거는 김치찌개입니다. 짠. 저는 원래 안주로 라면을 먹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한 캔 클리어하고 이거는 남해 맥주입니다. 아무튼 저 남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도화지가 대부분인데? 맞아. 이렇게 적혀있어요. 나도 하나만 갖다 줄래?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해적인 이럴 수 있대. 야 좋게 좋게 넘어가자. 뭐 할래? 엉덩이 이름 쓰기. 됐다. 그래 엉덩이 이름 쓰자. 야 지금 써 빨리. 너 가슴 만진다. 아니요. 야 엉덩이 이름 쓰기 여기 있어 어딘가에. 어 남편. 춤춰도. 춤춰도 인스타에 올려도 뭐라고 하지 않지? 유튜브에 올려도 뭐라고 하지 않지? 벌칙 걸리면 너네 감당할 자신 있어? 알았어 그 인디언 법 하자. 아 그래? 야 존나 사겠다 이거 시발. 시발. 빨대 해줘. 자. 그냥 이거 열었어요. 원래도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는 게 진짜 예쁜데. 언제든 먹었다 먹겠습니다. 날씨도 좋은데 요즘에 확실히 해가 빨리 떠가지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가 자는 곳은 지금 여기 위층에서 자고 있어요. 집에 잡아도 먹겠지. 한번 인증 양고 싶어? 오늘 잡고
아, 5분 정도 나오나 봐. 난 생 초코크림 도넛 먹어야겠다. 나 두 개 먹을래. 네네. 저희는 여기 달달아동에서 가도 돼? 어, 포장했습니다. 아, 이것도 잘 됐구나. 갑시다. 저희는 갑자기 독일로 와버렸어요. 너무 시원해. 여기가 더 덥다, 그치? 안녕. 태영아, 강민이가 저 엉덩이처럼 부러워. 태영이 어디 있어? 저희 독일 마을에 왔습니다. 여기 진짜 예쁘다. 네, 여러분, 저희는 지금 독일 마을 구경을 끝나고 그 슈니첼 그 독일 음식 좀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슈니첼은 레몬즙 고기에 불이신 다음에 고기 그대로 썰어 드시거나 배열의 소스나 굴라시 찍어 드시면 되고요. 빵도 굴라시 찍어서 같이 드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치즈구나. 맛있겠다. 찍어줄게. 맛있겠다. 감사합니다.